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문턱을 낮추겠다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심에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섯 가지 세부 방안을 잡고 있는데요.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조합원 투명성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다섯 가지인데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추진될지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통합해서 질문과 답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기사는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재건축 문턱 얼마나 낮아지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Q&A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본문을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6일 날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해서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 대책에서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던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개발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뜻이다 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 과제로 제가 역시 앞에 언급해드렸던 다섯 가지 세부 방안을 써놨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세부 방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진될지는 관련 규제도 복잡하고요. 또 법이나 법령을 바꿔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 형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건데 저 역시도 이 기사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 형식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기사에서 조금 더 설명이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제가 추가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재개발, 재건축 등 이렇게 정비사업 활성화를 결정한 배경,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로 그리고 불충분한 사업 지원 자, 이런 것들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에서 매년 58.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난 5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 34.6곳으로 신규 조정이 줄었고요. 이제 서울만 놓고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또 상당수가 해제가 됐죠. 실제 이제 해제가 된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10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심 이 핵심 입지에 정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시키겠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5년 넘게 걸리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에서 2년 대폭 단축하겠다라는 거죠. 3년을 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된다면 얼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인가 문제인데, 역시 이 부분도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5년 동안 서울에서는 약 10만 호 정도가 이제 신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 경기 인천은 5년 동안 4만 호, 지방은 5년 동안 8만 호,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 모두를 더한 전국은 5년 동안 22만 호 정도가 새롭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서울에 비해서 지방 대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요가 많지 않고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 라는 건데, 여기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비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서. 그러면서 꺼낸 카드가 바로 정비구역 이반 요청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제 자료를 보니까 이 정비구역 이반 요청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서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이 구역 경계에다가 플러스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서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비 계획안 이걸 빼버리고 구역 경계만 설정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건 곧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서울에서도 이 신속 통합 계획 방식으로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시나 광역시 등에서 이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사전에 만들도록 해서 역시나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까지 그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앞서 신속 통합 계획은 5년에서 2년, 3년 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지역 정비사업 지원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것도 궁금하겠죠. 이것은 이제 이반 요청제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 발의가 올해 3분기, 그러면 올해 9월까지는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행 과제인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분입니다. 먼저 이 재건축 부담금을 왜 감면시켜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죠. 이 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부과가 실제로 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다라는 논란 때문에 계속해서 유예가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정부 시절에 아마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다시 부활이 되면서 올해부터 실제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동안 실제로 부과가 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 부과 기준이 2006년도에 만들었던 그 기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실제로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값 상승분이 부과 기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부담금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 예시를 들었는데,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지난달에 가구당 7억 7천만 원,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이 7억 7천만 원이라는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았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A단지는 2억 9천만 원, 대구 B단지는 1억 6천만 원, 경북 창원 C단지는 1억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마저 이렇게 억 단위로 낸다면, 이건 상당한 부담이죠. 이제 이게 16년 전에 그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이고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니까 이 기준을 바꿔서 좀 재건축이 잘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번 대책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큰 테마, 큰 그림만 이제 세 가지로 발표했는데, 먼저 부과 기준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를 배려해서 실수요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공공에 기여하면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원칙만 세 가지를 정했던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 일단 부과 기준에서 그동안에 이제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면제 금액을 상향시키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자, 이런 건데, 아마 이것은 올해 6월 24일 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아마 이 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세부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의 100분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할 때그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우리가 추진위 구성이라고 하죠. 그 날짜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 그래서 사업 단계를 한 단계 뒤로 미뤄주겠다라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더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할 때 재건축 초과이익의 한 금액, 우리가 이제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는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1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개정안,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세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거는 올해 9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개정해서 이때 세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질문 보니까 뭐 부과 기준이나 실수요자 배려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이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면 그만큼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 물량만큼을 제외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초과액이 주는 거고, 초과액이 주니까 재건축 부담금도 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고령자 혜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납부이연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양도할 때까지 그 부담금을 조금 유예시켜주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9월 달에 재조한법 개정안 발의할 때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행 과제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왜 바꾸는 거냐? 이제 이것은 이전 정부, 문정부죠. 이전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결정하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거기다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받게 만들면서 안전진단 통과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서울의 경우에 법 개정 전에는 3년 동안 56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법 개정 후에 3년 동안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다섯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만큼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잘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일단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 광역시장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항목별 배점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는 게 30에서 40이지만 거기서 또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10%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결국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30% 수준, 그러니까 원래 20%였으니까 그 수준까지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한번 표를 볼까요? 이게 이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인데 현재 구조 안전성이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25%, 주거 환경이 15%, 비용 분석이 10%인데 이제 개선은 이 50% 비중을 30에서 40으로 낮추고요. 이제 나머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각각 조금씩 비율을 높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30에 40이 있고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각각 10%포인트를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2차 안전진단에 해당이 됐고 그동안 시행되면서 통과율도 낮았던 거죠. 서울에서 민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물량이 이제 우리가 건기연이라고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거쳤을 때 통과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45%에 불과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재건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는 걸로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상 폐지라고 했는데 뭐 폐지는 아니겠죠. 이 지자체가 요구하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이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얼마큼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일단 업계에서는 준공된 지 30년 넘은, 왜냐하면 30년 됐을 때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 연한이 되는 거니까 30년이 넘은 아파트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144곳 가운데 예비 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단지가 33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약 30만여 채, 30만 호 정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나오는 거냐, 향후 일정을 묻는 거죠.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만 정했죠.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 규제 완화가 된다면 또다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수요가 몰리겠죠. 아직 안전진단 받지 않은 서울에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0만 호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려놓고 아마 세부적인 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마 나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나와 있네요.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실행 과제인데요.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신탁사 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현재도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현재에도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상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전체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4% 수준이니까 이걸 조금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디고 시공사와 공사비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 쉽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거냐? 일단 이 신탁사의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현재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할 때에만 신탁사가 사업자로 인정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할 때에도 허용해 주면서 신탁사가 좀 더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탁사와 주민 간의 분쟁도 좀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민과 신탁사가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계약서를 쓰게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신탁 해지 권한을 보장하고 신탁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시공사 선정권을 명시해서 분쟁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신탁을 맡기는 게 좋은 건가? 주민보다 당연히 전문성을 더 갖추고 있겠죠. 신탁사가.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이익도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되는 겁니다.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토지 소유주 다수가 희망할 경우에 정비 사업과 사업 계획을 통합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절차나 계획 통합 처리로 최대 3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신탁에 맡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냐?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관련법 도시정비법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개정안은 다음 달 9월 달에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세부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은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실행 과제입니다. 조합 운영 투명성의 강화 부분인데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조합 사무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추정분담금의 검증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약도 분쟁을 일으키는 영순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뭘까? 정부는 이제 공사도금 계약서를 사업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약 내용에 반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주민 분쟁의 대부분은 공사비 증액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현재도 공사비를 5%에서 10% 이상 증액할 때는 올릴 때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그 완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이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비 증액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정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공사비 증액 결정 시 절차입니다. 현재는 공사비 증액 결정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검증 결과가 산출되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총회 의결이 있다 보니까 검증 결과에 따른 주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공사비 증액 결정에 대해서 이 검증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검증 결과를 먼저 보는 거니까 주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될 거냐?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올 4분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닌 한 분기 뒤로 조금 미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시면서 주택을 언제 어디에 사야 할지 잘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